저희가 캐나다에서 첫째 딸을 그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이제 출산을 낳았어. 하셨대요. 네, 아무래도. 일단 캐나다에 제가 시집을 가고 나서 바로 아기가 이제 생겨서 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병원 우리나라처럼 이런 조리원 시스템이 있지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캐나다라는 나라도 익숙치 않은데 병원도 낯선데 내가 처음으로 애를 낳는 이 모든 이거를 그 낯선 곳에서 한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전 대단하다.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차라리 집이 낫겠다. 옛날 어머니들은 다 집에서 나셨는데 그래서 집에서 낳게 된 그러면은 첫째 아이 딱 집에서 낳고 품에 처음 안았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? 진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정말 막 하늘이 노래지고 약 진짜 정말 그렇죠.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에서 갑자기 생명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게 와 진짜 그럼.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왜냐? 없는 정말 내그 경이로운 아이구나. 네, 순간이지, 그 경이로운. 경이로운 순간 이게 생명이구나라고 하니까 되게 가슴이 벅찼어요. 근데 또 낳고 싶어요? 아, 애기? 저희 이제 남편이 공장 문을 닫아가지고 아. 이제 여기서 그만 그렇죠. 딸 셋으로 이제 감사하게 너무 그동안 성사하셨나봐. 노동 강도가 세서 지금 공장 문을 받았습니다. 닫았대요. 네.